먼저 당원당규 개정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의총 보고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의견을 절차를 밟은 후에 지난 2019년 1월 17일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당 당령 우리의 사명 개정안 추진이란을 상정합니다. 자리에 배부해드린 당 당령 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 만장일치를 박수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 당령 개정은 제적대의원 7,115명의 만장일치로 추인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역시 지난 2019년 1월 17일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당원개정 추인안을 설명합니다. 역시 자리에 배부해드린 당원개정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개정 내용에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박수로 추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원개정은 자격대의원 8,115명 정원일치 만장일치로 추인됐음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 영신 지명하고 선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자유한국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 안건을 선정합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안을 선정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장이신 박관영 상임고문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박관영 위원장님은 육선 의원 출신으로 제16대 국회에서 국회 의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우리 자유한국당의 상임고문으로 계십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박관영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주도해왔던 우리 자유당을 지키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의 최고 의결 기관은 전당대회입니다. 정당의 정치적 동력은 당원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전당대회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치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우리는 분명한 희망과 메시지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정책들은 우리의 국제인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토록게 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도탈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위기, 안보위기, 국가 정체성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답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어떠한 세력과도 화감이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싸울 정당은 우리당밖에 없습니다. 다음 정부는 우리라고 당당하게 말합시다. 문재인 정부는 보수 세력을 불태우고 백명을 집권하겠다고 합니다. 교만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교만해지고 독선적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반대 세력의 나열은 독재 권력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독선적 정권을 향해서 투쟁을 선언합니다. 이 정권이 학생들의 역사 교과서까지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나라를 의지로 끌고 가려는지 우리는 이에 일치해야 됩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가정세를 정리되는 선봉장이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 길은 어쩔 수 없는 외길입니다. 위기에 빠진 이 나라의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이번 정당대회를 통해서 거듭 태어나는 정당다운 정당, 야당다운 야당, 집권하는 정당이 됩시다.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됩시다. 자유한국당은 투쟁의 대우를 정리해서 투쟁에 나서고 우리는 꼭 승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지난 한 달간 당 지도부에 후보진하는 모든 후보자들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정전을 지켜왔습니다. 공정한 선거 절차에 현장에 준 후보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대입은 투표와 개표 과정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공하고 화합하는 멋진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시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품격 있는 정당대회가 되도록 여러분 끝까지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애써주셨습니다. 박관영 선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를 담아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바로 당 대표 및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 후보자의 정경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후보자 정경 발표는 1분 분량의 후보자의 소개 영상을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보자의 정경 발표를 듣는 순서로 진행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연설 시간은 선관위 결정에 따라 당 대표 후보자는 10분.